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본래적인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자가 되신,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신인이신 그런 분은 없어요.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되시며 사람이 되시. 하나님이 되신 것은 원래가 주님의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지만 인류가 죄로 인하여 영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 길에 완전히 막힌 것을 보시고 하늘 보좌에서 삼일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며 인간은 존귀하구나, 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켜 그 사람이 외로워할 것을 염려하셔서 아내를 주시는 여정까지 모든 것을 끝내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창세기 1장에, 그리고 다수관에 인간과 더불어서 2장 7절 8절에서 사람은 지어지는데 주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이 흙으로 지으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가 영생의 바람, 하나님의 순결을 부으심에 깨어나고 아담이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참으로 신비하고 신기한 그 시간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으며 인간을 지으시되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이 조성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시작하면 인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존엄성과 사랑과 계획과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태어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은 참 삶이 쉽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고 어렵고 이러고 쪼개지지만, 삶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러할 일은 아니고 각자가 어느 시간도 놓치지 말고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그 정도가 넘쳐나는 오버플로우, 넘쳐나는 존재가 나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참그 쉽게 넘어갈 때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특징이 우리 주님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설명해.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 그래서 말씀이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도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은 첫 문장 첫째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곧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설명을 듣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가 움직인 일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지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고 분리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 보좌로 끌어올릴 수가 없는 딱 정리된 상태에서 극히 천국으로 올라올 사람은 손으로 세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이라는 이 한 복음서를 주므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인자가 되셔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소망의 영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쓰신 책이 요한복음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여기에서만이 아니고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되시는 우리를 보게 하셨다면 요한 계시록에서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서 종말에 이제 요한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구원자를 보내시어 죄로부터 저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요한 계시록은 일정한 시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천지 만물이 지어진 창세기의 시작의 시간이 있고 우리가 다시 오리라로 끝난 요한계시록의 끝마디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니 그 두 시간 동안에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시작되는 시간에 끝이 있는 시간으로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의 나의 인생 100여 년 미처 다가지 못하는 시간을 살다가 가는데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뭐를 의미하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생으로 가는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영생의 시간으로 들어가 이 땅에서 구원받으면 이 땅이 죄와 의와 섞어져서 살아가는 때이지만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때는 이 땅의 죄로 인한 멸망의 것들은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냐고 살아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 이것은 물질관으로 봤을 때 땅에 있었던 내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표정이 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시간대에 있어서 이 땅은 알파 하나님이 시작한 시간이 있고 오메가 끝내버리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곧 언제든지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이 땅을 마감하면서 심판하시고 마감하는 그 시간이면 끝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심판의 주님이 되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살아간 영혼들에게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유명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저명한 인사하고 강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라는 그 이름의 본연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는 영벌로 들어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현실은 딱 그거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소유한 자라 라는 사람은 다소간의 이 땅에서 부족하고 남에게
덕을 쌓지 못하고 때로는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쟁이야 할 정도로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로 살아간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여지없어. 그게 아내는 권사가 되고 누가 된다 할지라도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육의 생명을 30년, 40년, 50년 살았지만 육의 생명이 끝났을 때는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지옥으로 갈 뿐이다. 그럼 지옥의 형태가 성경에 안 나오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태어나시어 그 인간으로서 사시되 때가 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회복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담대한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을 세웠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나의 아들 예수를 여자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저가 하나님인 것을 인류에게 직접 알리시겠다라는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커튼을 완전히 열어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셨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굉장히 다른 건 다 좋아요. 마태복음은 왕중 왕이 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은 참 인간이 되신 하나님,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 되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인인 고로 받아야 할 그 멍에를 죄인들로 더불어 주님이 직접 받으신 고난의 종 되신 예수님.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막바로 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장하신 과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는 마태 아니면 누가 아니면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마가복음을 보고 바라보는 예는 없다. 그래서 오늘 태초에 여기 태초에라는 말은 몇 번에 걸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성경 안에 태초에라는 말이 성경 시작에 나오는 곳은 두 군데 있다. 여기 한 번 있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다. 그러면 이 똑같은 태초에라는 단어도 그 의미가 다르니 창세기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으로서 계시고 온 우주가 무질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실체를 우주 가운데 짓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의 첫 시간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이 우주 공간 안에 별들이 들어서고 지구라는 게 들어서는 그 첫 시간, 그래서 구체성이 있다, 객관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어 그러한 시작의 시간이고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시간을 자로 잴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계셔서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잴 수 있는 시간 훨씬 밖에서부터 계셨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태초의 시간은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전혀 알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말씀이라 하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자체가 되고 진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에 누가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가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계시니 그 삼위 가운데 말씀이신 곧 레마가 되신 예수님이 계셨고 이 말씀이 주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되시는 주 예수님 앞에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시인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복종과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저를 경배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저를 경배하라, 예배하라, 섬기라. 이것이 곧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내용의 큰 내용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저를 섬기기를 원하는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를 왕 또한 유대인의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참다운 인간, 진정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태초로부터 계셨던 존재, 그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를 원해서 부활하심으로 천국 보좌로 가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두 구절은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마지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죄와 어둠이 내게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곧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바라보고 오직 영광으로 가득 찬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본다라는 그 자체가 온전하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악모하는데 정말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만 악모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채워져요. 넘치도록 채워져요.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것 조금 두고 내가 이래서 나를 공급하겠다라는 나를 향한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 자신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실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제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끔가다 이거 체험하는 거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 종교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의 실체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가. 이게 믿음에서 제일 중요하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가. 옛사람 나는 주님께 가버렸고 주님이 나를 살아계신 내 안에. 요한에서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도 태초를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태초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어떤 태초는 지금 막 시작한 것의 태초고 어떤 태초는 그 태초를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뭔가의 시작의 시간이라는 태초가 있다. 그 단어를 두루라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준다. 예수님의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오늘도 저기 앉아서 하나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것 같이 정말 우리도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또 갑자기 내가 그런 마음을 저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어. 그러니까 뭔지 우리는 설명을 계속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 보면 하나님 봤어. 성령님이 하나님이셔.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안에 네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설명해 주고 그러한 것을 알고 있지만서도 또 뭔가를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사도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곧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와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거룩과 공의가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에 녹아져 있는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돌파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우들은 한 분이라도 성경 말씀 한 권이 없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생각으로 보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나치는 흔적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에 그 열매가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우리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일궈나갈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하죠. 일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옛사람인 나는 잠자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도전을 받고 전진하고 돌파하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께서는 계속 걸어가고 계시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인간 사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도 아홉 가지 열매가 설명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대로다. 이러한 거 하나하나가 날마다 몇 가지씩 바꿔가며 사랑이신 하나님 나는 오늘 직장과 가정 안에서 정말 사랑의 인격 예수님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언제든지 자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자기가 거저는 밀어내는 거야.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내 인지가 잘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민감하게 즉각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즉각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즉시 지금 제가 메시지로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동행하고 있고 나는 홀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어떤 사랑과 약속보다도 어떤 학교의 자기 공부보다도 자기가 자기 뜻을 비전을 삼고 걸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언제나 할지라도 나는 홀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잘 때도 함께 일할 때도 함께 먹을 때도 함께 기도할 때도 함께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 생활의 인지의 강도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으로 나를 끌고 가든지 주님을 내 안으로 메셔드리든지 이것은 주님 나 기억하고 있기를 원해요. 주님 내 안에 와 계시기를 원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인지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의 내 삶의 내 몸의 감각보다도 더 훨씬 더 나에게 가까이 계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세상으로 염려하지 않냐고 내 환경으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내 삶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데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 자기가 만든 스토리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내 하나님에 대한 보다 나은 우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주 예수님의 인격, 성경 안에 우리 예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성경이 읽을 때마다 오 예수님 같은 분이 되기를 원, 예수님 같은 가족, 예수님 같은 모습의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뭐 이렇게 하다가 끝을 못 내. 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끝끝내 나오겠는가? 근데 주님은 그 사람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나와 교제하면 네가 내 자녀니까 네 안에 내가 있다고 말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소원하고 있는 네 안에 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인격은 남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 안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사랑과 성경과 인내, 여러분들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는 날로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 여러분들은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성경은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쫓아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보다 나은 지식에 우리가 이르기를 소원한다면 성경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승리할 거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진리고 이것이 곧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일치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해서 예수님 앞으로 몽땅 나의 지식과 나의 그러한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헌신이 있을 때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역사가 있죠.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성령님도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말씀 앞으로 정렬되십시오.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는 용서하기를 원하나 죄인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필요를 우리를 위하여 채우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마다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영생으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생명은 어디로 가는 거니? 하나님 요한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끝이 없는 생명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기쁨이다. 이것은 곧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한다. 이거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무리 어지럽고 난감하고 참으로 이 당과 벽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향해서 한결같이 우리가 나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돌파시켜 하늘 영광의 자녀들로 이뤄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수님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아니 계신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단지 육체가 존재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만이 100%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해야 되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기 시작할 때 우리의 환경을 향한 담대함으로 어느 시간 어느 때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아니하며 승리의 여정이 시작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자세는 타인의 더 많은 재산을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얼마가 있든 나는 나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배운 것을 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섬김의 근본이 된다 그러면 잘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이웃들이 높은 지식이 있어 사회적으로 나보다 유능하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없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뭐를 알려주십니까? 이 땅에는 백성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것과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생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란 말씀입니다. 12월입니다. 곧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다른 해와 더불어 똑같이 게을렀다. 그 성탄절 감사예배 드리고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하나같이 다 읽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